먹기만 해도 명절 스트레스가 팍팍 풀린다는 첫 번째 특선 요리. 그 정체는 어라? 이건 전 아닌가요? 이맘때면 노릇하게 구워진 모듬전 한 접시 생각나기 마련. 매년 먹던 전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음식이라니요. 그때 전을 먹고 않나요?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. 어우, 뚫린다 뚫려야. 코가 빨개지신 것 같은데? 아니, 모두 하나같이 코와 입에서 바람이 나옵니다, 그냥. 확 풀리는 느낌. 평범해 보이는 전, 어떤 비밀이 있는 거죠? 이거는 쉽게 맛볼 수 없는 그런 전이야. 여기서밖에 못 먹는 전이에요. 그래요? 야, 냄새 안 나냐? 이 향기로운 냄새 어디서 나는 거야? 저긴 것 같아, 저기. 저기? 이 냄새의 끝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겠구나. 이게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? 아니, 제가 주방을 얼마나 깨끗이 하는데.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이 수상한 냄새. 바로 그때 주방 한켠 자리하고 있는 요 요상한 항아리가 의심스럽습니다. 어떻게 알았어요? 한번 기다려보세요. 개봉 박두. 코를 자극하던 냄새의 정체는? 항아리 속 올라오는 거대한 녹? 이건 뭔가요? 스트레스도 코도 뻥 뚫어준다는 바로 홍어 되시겠습니다. 전라도 지역에선 명절이나 중요한 날 빠질 수 없는 음식인 홍어. 차례상에도 올라가는 귀한 몸이죠. 삭힌 홍어의 허리살과 소고기, 채소를 함께 꼬치에 낀 홍어 산적. 쫄깃한 볼살로 부친 홍어 전. 홍어살을 다져넣은 고추전과 깻잎 전까지. 그 맛이 별미인데요. 평범한 전이 아니네요. 전집에서 보니까 다양하게 그 전을 팔고 있기에 홍어로 접목해서 팔면 어떨까 생각 중에 개발했던 안주가 바로 홍어전입니다. 그 특이함에 홍어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고. 연평도산 대형 홍어만을 고집. 그 크기는 무려 1m 하고도 20cm를 넘을 만큼 큰 몸체 자랑합니다. 아따, 허벌나게 반갑소이. 뼈집과 함께 4일, 저온에서 30일 숙성을 해줘야만 특유의 거시기한 냄새가 나온다고. 머리부터 내장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홍어. 20여 가지가 넘는 특수 부위. 부위마다 식감과 맛도 천차만별. 신기한 홍어 해체 쇼쇼쇼. 부패하기 쉬워 싸게 싸게 손질해야 하는 부위. 싱싱함의 상징 아가미살이 첫 순서인데요. 홍어 한 마리에서 8점짜리 안 나오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.